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 제안을 수용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기 전 미리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가나안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열두 지파의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열두 지파의 차세대 리더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의 가나안 정탐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나안 거민의 군사력 탐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둘째, 가나안 땅의 상태 정탐,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셋째, 가나안 성읍 정탐, 진영인지 산성인지. 넷째, 가나안 땅 나무 정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것이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알아내야 하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가나안 정탐 40일 만에 입 가나안과 입 애굽으로 갈라섭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10명 모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고와 대안이 10명 대 2명으로 너무나 다르게 표출됩니다. 정탐꾼 10명의 보고 내용입니다. 첫째,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크다. 둘째,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셋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넷째,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거인들이다. 다섯째,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보고 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10명의 보고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나서지만 온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 인생의 두 번째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위기는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장정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될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3천 명 가량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 번째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입애굽을 주장하는 바로 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장정 60만 명의 백성들 전체가 다시 진멸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결국 이때는 3천여 명의 5배인 1만 5천여 명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모세가 또다시 다급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체면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서 만나 세대 40년 교육으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의 잘못된 입애굽 결정을 용서하시고 40년을 더 살려두시겠다는 것과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만 예외로 40년 후 가나안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유아들만 40년 후 만나 세대로 성장시켜 입 가나안 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결정은 가나안 정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계산하여 40년 동안
즉 출애굽 세대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동안 그들의 자녀 세대들을 교육해서 만나 세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결정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칠흑 같은 그 밤에도 이들이 다음 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입 가나안이 아닌 입 애굽을 결정한 그 말도 안 되는 칠흑 같은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다음 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이 벅찬 가슴을 누를 길 없어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목놓아 소리쳐 외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49일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장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세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레겜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
유다만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